투어팡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맹독성 황복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는 복어가 딱 이 시기 때만 민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세 굉장히 비싸고 아주 맛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잡으러 임진강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여보, 나 오늘 외박하고 올게. 바로 들어갈게. 자, 여러분 이렇게 황복을 잡으려고 임진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임진강 어부 하면 누굽니까? 청년 어부입니다. 저도 청년 어부입니다. 콜라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황복이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오나요? 아, 그냥 놀랄 노짜입니다. 표정만 봐도 부가 철철 흘러요. 아, 맞다. 고기 없어. 고기 없어요. 어부님 고기 있다고 하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황복을 많이 잡으셨다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89마리 잡았습니다. 그럼 몇 킬로예요? 43킬로요. 킬로당 얼마인가요? 말로는 10만원이라고 얘기 해요. 430만원 중고차 하나 샀습니다. 저번에 저희 누치 잡고 15만원 벌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그냥 빈곤할 때. 황복이 근데 5월 6월 요때만 딱 잡을 수 있는 거죠? 딱 한 달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일반 사람 못 잡고 우리 어부님처럼 허가된 사람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지. 렛츠고. 오늘 왜 험난한 길로 가고 있나요? 힘든 척 하려고. 근데 진짜 힘들어요. 물이 너무 세요. 비가 이번에 많이 와서 올라온 거예요. 많이. 그럼 오히려 비가 온 게 나았네요 이번에는. 근데 지금 그물을 못 들 정도로 많이 와가지고 몇 개는 못 들었어요. 그럼 거기에도 황복이 200만원씩 갇혀있는 거 아니에요? 한 1000만원이 아, 없습니다. 없어요. 오빠 달려. 달려. 야! 이렇게 물안개가 많이 낄 때는 천천히 다녀야 돼요. 다른 어부님들의 그물을 제가 찢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참 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 이렇게 많이 낀 거 처음 봅니다. 오늘 몇 개 봐요? 3-4개? 그러면은 12개 정도 통말 보는 거죠? 그쵸. 그 3개에서 오늘 한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징크스 없이. 아, 또 이거 괜찮아요. 100마리? 롯데했다. 오늘 10마리 잡으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어부님 근데 황복을 잡는 다른 어부님들도 많이 오셨잖아요. 네. 근데 원래 저희 둘이 할 때는 항상 아무 어부님도 안 오셨거든요. 황복이 뜨니까 황복 잡으러 오신 거예요. 어떤 어부분들은 지금 열심히 하시고 1년 쉬시는 분들도 계세요. 와, 거의 황복으로 1년치 돈을 다 벌고 빠지시는 거구나. 네, 저는 평상시에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아주 미친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안 움직이신데요. 저 방아쇠 주머니 왔어요. 주먹이 안 지는 거. 와, 너무 땡기니까. 그래도 그거 고치려면 430만원 안 들죠? 안 들죠. 황복이 원래 근데 5, 6월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잡혀본 적이 없대요. 와, 신기하다. 제가 와서 그러지 않나. 하지만 주먹은 안 져지고. 제 주먹이랑 황복이랑 바꿨습니다. 저 싸움하면 져요.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이렇게. 첫 번째 황복 그물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얼마 예상하시나요? 여기 몇 마리? 솔직히. 10마리 있지 않을까? 10마리? 아, 밑에 거니까 한 5마리? 자, 나옵니다. 어, 앞에 뭐 허용 거 있는데요? 아,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방어막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어이구 있다 있다. 진짜 5마리 같은데. 얘가 제일 없는데요? 제일 없어요. 어깨가 조금 찢어졌는데요? 황복은 살아있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어창에 바로 넣어야 되거든요. 와, 뒤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한 마리. 놓칠 뻔했네. 한 마리 거의 500g 나가죠, 큰 거. 그죠. 이게 할 말이 얼마예요 그러면? 5만원입니다. 우와. 오유 좋다. 오, 메기. 우와, 메기 크기 뭐야? 황복이 하나, 둘, 셋, 넷, 다 6마리. 아, 7마리네. 2마리 플러스 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작게 불러서. 지금 얼마예요? 이게 7마리니까 한 3kg 정도 합니다. 3kg 정도? 30. 우와. 저번에 하루 종일 누치 잡고 15만원 벌었는데. 와, 여러분, 이게 황복입니다. 보고 특징은 이빨을 보면은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낚싯줄이나 이런 거 다 뚫고 캔도 그냥 뚫어버리더라고요. 우와, 이거 한 마리 무겁다. 이 황복이 엄청난 맹독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한 마리로 성인 33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독을 가지고 있고 딱 요맘때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녀석이에요. 자, 한 마리씩. 그래 잘 살아. 여기 쏘가리! 금옥이에요. 아유, 좋다 말하네 이거. 자, 일단 황복 먼저 다 넣어줄게요. 자, 두 놈 석삼. 어? 얘 발발발발 떴네. 죽을 때 된 거예요. 빨리 넣어야 돼. 아, 진짜. 아이고, 미안해. 7뜨기. 7마리에 쏘가리랑 나머지 다 방생할까요? 메기는 넣어주세요. 메기는. 야, 씨. 한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우와, 이거 메기 사이즈 미쳤다. 이거 7자 갈 것 같은데? 우와. 메기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하래. 이건 다 방생. 아유, 아깝다. 아유. 한 통마리에 황보 7마리. 한 그물에 30만원. 하지만 요맘때 딱 지나잖아요. 어부님, 누치 1000마리 잡고 15만원 벌어요. 섹시해요. 가운데 갑니다, 이제. 가운데가 제일 많잖아요. 네. 가운데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가운데 그래도 15마리면 꼬이지만 않았다면. 어부님 15마리 얘기했으면 저는 5마리 봅니다. 저랑 어부님이랑 항상 할 때 어부님이 많다고 얘기하면 항상 없던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아예 없다고 하거든요. 2마리요? 갑자기 2마리가 된다고요? 거기 없어. 자, 일단 위에, 아, 이거 빵살이구나.
어? 진짜 없다. 장어 있고. 아 진짜 없네. 아 이거 이럴 수가 없는데? 꼬였을 것 같은데? 어머 이성 이러신 것 같은데요. 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래? 뭔가 잘못됐어요. 아 꼬였다. 아 그러네. 역시 어분이 15마리 빵마리. 보셨죠 여러분, 가운데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한 마리도 없는 거면요 어분이 징크스가 확실합니다. 앞으로 늙을 때까지 노인 어부가 돼서도 없다고 할 겁니다. 거기 없어. 어분이 혹시 나중에 형수님이 할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 버전으로 좀 할 수 있나요? 그게 없어. 간제비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꼬이니까 안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이거 정비하고 다음 통발 바로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물이 근데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솔직히. 다 엉망이에요 지금. 엉망. 느슨해졌어 이거 뭐. 그러네 느슨하네. 그래서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3마리요. 잘하셨습니다. 전 한 마리 들어갔으려나 모르겠어요 진짜. 진심이에요. 안 돼. 뭐야? 얘는 뭐예요? 개구리인데? 개구리도 있어요, 여기. 황금 개구리. 어? 한 마리 있다. 이거 뭐야? 갈치예요? 에? 아, 웅어다, 웅어. 갈치. 갈치 나온 떡상이었는데. 그니까. 오, 있다. 있어요? 3마리. 아, 3마리, 3마리. 오, 맞췄다. 맞아요. 앞으로 더 적게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황복 3마리 나왔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 진짜 개구리 알이네. 아이고. 알 낳는 곳인 줄 알고 들어왔나 보다. 개구리는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방생을 해줄 거고, 우리나라 토종 참개구리 같습니다. 아유, 복원을 어창 열었어. 바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황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옆에 보시면은 검은 점이 있습니다. 하트점 있죠. 블랙 하트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웅어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이 굉장히 빨리 죽는다고 해요. 일단 여기 개구리 있죠. 제 오유유. 오이. 오이. 내가 뭐 했는데 리발레 끼야. 개구리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누워요. 자, 보세요. 자, 어, 미안해. 넌 안 통하는구나. 가라. 가운데에요, 지금. 가운데인데. 꼬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꼬여있는 가정하에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안 꼬였으면 그래도 10마리? 어. 저 두 마리 봅니다. 있어요, 벌써 한 마리. 오, 두두둑 한다, 여기. 5마리? 나쁘지 않은데, 왜. 아. 그물이 마음에 안 들어요. 10마리 예상하다가 계속 5마리, 3마리 이렇게 나오니까. 나왔다. 나왔어. 뒤에서 앞으로 못 오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와, 한 마리요? 거의 4마리. 4마리요. 와 이 뒤쪽까지 무조건 봐야겠네. 네 다 봐야 돼. 원래 어부님이 할 때 뒤쪽 잘 안 보시거든요. 뒤에 눈치기 때문에. 맞아요. 우와 이거 좀 있어 보인다. 아, 이제 얼굴 봤네. 웃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마리. 와 어부님 한 마리만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얘 사이즈 봐라. 우와 얘 하나에 500 나갈 것 같아요.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자 다 넣어줄게요. 이게 식당에서 먹으면 은 얼마였죠 그때? 인당 15만원이요 거기에 복어가 한 몇 마리 소요돼요? 1kg 안 되겠죠? 네. 와 이렇습니다. 1kg에 거의 2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당에서 둘이 먹으면? 좀 저렴한 데서는.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복어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복어들 중에도 참복, 까치복 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독이 센 종류는 참복이 조금 세다 그러는데 참복만큼 황복도 세다고 합니다. 거의 가장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황 복도 사실 바다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바다에서는 거의 안 잡히죠. 서해에서 참복 잡을 때 한두 마리씩 그만큼 잡기 힘들고 딱 요 시즌에 임진강 어부분들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어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어부님 여기 찌끄리기 어떻게 할까요? 다 버려주세요. 아 요거 빠가사리 버려요? 오늘은 황복만. 와 평소에 빠가사리 내꺼 하면서 챙기셨는데 그거 챙길 시간이 없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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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내가 본 빠가사리 중에 운 제일 좋은 거. 자 이제 위에 거 보는데 몇 마리 예상합니까? 두 마리. 오케이 많다. 여기 여기 많으면은 이제 오 있다. 인정해야 됩니다. 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 진짜 두 마리네. 오 두 마리. 뒤쪽에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지금. 오 이 뭐예요? 누치. 누치. 누치 키로에 얼마죠? 천 원. 나왔습니다. 이야. 근데 황복이 커요. 오 황복 진짜 큰데요 이거? 이거 500 넘을 것 같은데? 넘어요. 800. 우와 진짜 큽니다. 오 잠깐만 있어봐. 야, 임마, 1,000원 차려. 황복 다치잖아. 1,000원 행복. 만원의 행복이다, 이거. 자, 황복 크고, 어휴, 들어가. 누치 어떻게 할까요? 버려주세요. 엄청나네. 아, 어휴, 지가 백다이빙 하네.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은 데로 빨리 갈게요. 어땠다, 여러분. 많이 나올 것 같은 데라고 이미 말씀하셔가지고. 망했어요. 오늘 망했다. 오늘 망했다. 심지어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그물이 잘 쳐져 있네요, 아주.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감탄이 나와요. 왜 이렇게 자신감 있죠, 어머니? 여기는 제가 아끼는 장소예요. 아, 진짜요? 여기는 거의 뭐, 땡큐죠, 그냥. 와, 이 정도라고요? 너무 불안한데? 여러분, 롯데스입니다. 여기에 한 마리 죽어 있는 거. 자, 나옵니다. 과연 보장된 장소는? 붕어들 일단 아가리 반겨주고 있고. 어, 왜?
한 마리, 한 마리. 이야, 이야! 왔다, 왔다, 왔다. 뒤에도 있어. 이, 징크스 깼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네도 있다고 해줘야 돼. 있어. 할머니 오장 큐. 있어. 4시 아니야, 4시. 우와. 이야, 뭐야. 어, 차별하라. 네, 하겠습니다. 1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와, 내가 지금 37이니까 30번은 더 올 수 있겠다.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최고입니다. 예, 빨리 넣어줄게요. 자, 아유, 상순아. 아유, 뽀찌야. 아유, 그래, 어부야. 이것도 잘못 잡았다가 물리면은 손가락 바로 절단되거든요. 무조건 이쪽에는 손을 갖다 대시면 안 됩니다. 얘는 보시면은 아가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강준치입니다. 이 강준치 같은 경우는 방생하지 않고 숨을 끊어놓은 다음에 처리를 할게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환경 파괴를 많이 한다고 해요. 걔네들이 알을 엄청 먹어대요. 그래서 지금 많이 잡히는 거예요. 알 먹으려고. 바로 죽여야겠네. 바로 저는 아가미 따요. 너만 빼놓고 나머지들은 방생해줄게요. 여긴 진짜 많아요. 네? 여기 진짜 많아.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네요. 좀 불안해서요. 여기보단 더 많아요? 가운데가 제일 많거든요. 여기는 위에도 많아요.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자신감이 나오시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 아 안돼 어버이 느낌 안돼. 촉이 그럽니다. 없어. 많아. 나옵니다. 없는데요 어머니? 있다 있다. 우와 미쳤어. 우와 우와 미쳤어. 어머니. 예. 홈런 쳤다. 할머니 버전 큐. 있어. 오 여기도 있어요. 뒷방. 뒷방도 있어요? 오 뒷방도 많아요. 에이 설마 그 뒷방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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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까지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군. 춤 한번 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물춤이라고? 20마리 있지 않을까요 그럼? 20마리나 될까요 진짜? 야 여러분 100만원 올라옵니다. 100만원 아잉 자 우와 미쳤는데요? 우와 우와 나오면서 바로 세보겠습니다. 이거 집어넣었다가 손가락 나중에 두 개로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잘려가지고 여러분 자 한 마리 두 마리 33 34마리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 누가 잡은 거야? 34마리면 적어도 15kg 넘어요. 150. 오, 쉣. 어부님, 페라리 탄답니다. 페라리 얼마예요? 나머지 방생할게요. 와, 이것보다 한 방에 더 나온 적 있어요? 작년에 한 방에 100마리 나오지 않았을까요? 100마리요? 한 방에 1000. 와, 500이구나, 500. 근데 뭐 오늘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할 정도라고요? 오, 오, 야, 크다. 야, 야. 대물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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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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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발춤. 아까 그물춤이라고 했잖아. 아,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황복춤 하죠. 황복춤 좋아요. 황복춤 렛츠. 황복 다 해놨어요? 이가 황복했어요. 바로 이렇게 되더라고. 다 부러뜨릴 수 있어요. 우와, 진짜 미쳤다. 올라옵니다. 야, 이거. 야, 이 잭팟! 얘 미쳤죠? 얘 키로 아니에요? 1키로 넘어요. 우와, 얘 진짜. 우와, 힘도 좋아. 어, 그래. 비싼 거 너 먼저 넣자. 어휴, 두 마리, 여섯, 18, 20 돌파, 22. 아버님 소개해볼게. 23, 24. 몇 마리예요? 몇 마리 같아요? 20마리. 23! 어? 야! 누가 보면 토끼춤인데 저희가 보면 황복춤이에요. 여러분 챌린지 해주세요. 진짜 대박이다. 상가마 하나에서 56마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kg란 건데 2배. 자, 여러분 양양강 청년어부 헌터팡이라고 합니다. 페라리를 끌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러 갈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 그물 볼 건데 지금 물이 너무 차가지고. 자, 그래서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올라왔다. 올라온 느낌 났어. 올라왔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어부하지 마세요. 양양강 청년어부 없습니다. 예! 오늘 일당 있나요? 일당 홍보. 아싸, 개꿀. 있다. 자, 많다. 이제 찍을게요, 여러분. 하나, 셋, 오케이. 오, 많아요. 오, 예스. 예!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저번에 이거 포기하고 그냥 냅두고 간 거예요. 뿌듯하네요.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황보 주신다니까. 챌린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8마리가 잡혀 있습니다. 아유, 가자, 상순아. 그렇지. 지금 거의 한 80마리 가까이 있거든요. 대박 났습니다, 대박. 대박은 났는데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습습 후 하세요, 습습 후. 자, 이제 이 조각을 보여드릴 텐데, 와. 꽉 찼다, 꽉 찼어. 황복춤 춰야지, 빨리.
자, 이제 이걸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진짜 예쁘다. 자, 그럼 이제 요 녀석들을 다 꺼낸 다음에 마저 키로수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잡은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1kg예요 과연 얼마를 벌었을 것인가. 진짜 뜨글뜨글하다. 10kg요? 10kg, 네, 9.5kg 정도라 보시면 돼요. 9.5kg. 자, 여기다가 부어주면 됩니다. 이게 어부님 차인데 물통 해가지고 안전하게 얘네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어우, 개 크다. 11, 20.5. 이것도 비싸요? 아, 비싼 게 아니고. 13.5. 33. 아니, 3. 34. 34. 죄송합니다. 저희 둘 다 빡대가리입니다. 몇 킬로 같아요? 들어보세요. 10kg. 땡! 12. 45. 많이 나간다, 진짜. 이거는 뭐 1kg? 2.5니까 1.5. 45.5. 그치요. 45.5. 예스! 445만원. 내가 번 것도 아닌데 기쁩니다. 오늘 인당 10만원짜리 먹어도 되겠는데요? 황망 먹자. 자, 이제 이 보거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손질이 가능합니다.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처에 복집이 하나 있어요. 그 복집에 가가지고 손질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복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자, 여러분, 오늘 보거를 손질해줄 대감복집에 도착했습니다. 연천에 있는 대감복집이고요. 많이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다 어부님이 잡은 거예요? 네. 근데 얘 빠가살이 욕심냈네요. 자, 이제 잡아온 거를 어항에다가 넣어준다고 합니다. 잡아도 너무 많이 넣어왔어. 저기에 넣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사연이? 어떻게 하죠? 들어갑니다. 오, 저기에 몇 마리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44.5kg 잡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두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아, 이거 저희는 좀 상태 안 좋은 거 먹고. 뭐 너 빼나? 미안하다. 팔팔했어야지 임마. 다 넣었거든요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두면 오래 살아요? 2주 정도는. 2주 정도는 살아요. 얘네들이 정액을 쏟기 시작하면 순도 막히고 알을 쏘는 애들은 힘을 잃고 먼저 죽게 되더라고. 그럼 2주 내에 다 팔아야 되네요. 2주 안에 팔아야죠. 자, 오늘 선택된 저 세 마리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건 뭐예요? 금밀복. 얘들도 근데 다 독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거의 무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까치복이 독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들었는데. 까치복은 혈관에 피가 잘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까치복을 잡고 코만 떠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그거를 세게 줬는데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량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구워서 먹을 때? 이 테트로톡신은 테트로톡신을 갖고 있는 갑각류나 그런 먹이를 섭취했을 때 얘네들이 축척을 하는 게 축척. 자체에서 그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어쨌든 안에 있는 내장이나 피는 주의를 해야죠. 어쨌든 저도 지금 살아있으니까. 까치복은 사시미루는 잘 안 드세요. 보거 중에는 가장 독이 센 것 중 하나가 황복이에요. 그렇지, 아무래도 이거는 바다에서 서식을 하다가 얘네들이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 모르고 산란을 하러 올라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독이 그만큼 많을 수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야, 일단 지느러미를. 아, 이제 화나니까 부푸는구나. 알. 아, 이게 알이구나. 보거 알은 안 먹나요? 일본에서 어란을 간장에 몇 년, 몇 번을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그런 요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배가 불룩하고 큰 거는 암놈일 확률이 있고 작고 날렵한 것들은 거의 순놈이고. 간이나 이런 거는 먹나요? 사약 같은 거야. 사약. 와, 이렇게 우와. 우와, 이렇게 껍질 벗기구나. 저 껍질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복은 드실 때 러시안 룰렛이라고.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진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어, 역시 예술로 드시네요. 요거는 다 먹는 부위인가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먹어볼 게 찜이랑 껍질이랑 사시미. 그럼 제일 비싼 보거가 뭔가요? 황복이 가장 비싸죠. 그럼 제일 접근하기 쉬운 보거는 뭔가요? 너무 비싸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철에 나오는 밀복. 밀복은 요거 같이 생겼는데 가시가 없죠. 아. 그리고 거의 그거는 무독. 근데 옛날에 경상도에서 밀복 드시고도 사고 나가지고. 무독이 아니네요. 무독이라고 해도 믿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핏기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눌러줘가지고 이제 피를 이렇게. 아, 눌러줘서 빼주고. 이렇게 빼고. 오. 까치복 먹을 때 안 누르셨나 보다. 늦잠 잤죠? 푹 잤어요. 깨어나니까 오후 5시더라고요. 한 시간만 늦었으면 끝났어요. 물기를 엄청 많이 닦으시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복은 폭 우수기를 안 뜨고 밑장뜨기로다가. 아, 밑으로 떠버리시는구나. 나는 그 전문 용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밑장 빼기 아닐까요?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안 먹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죽을 끓인다거나 불고기도 나가고. 우와, 우와, 미쳤다, 이거 얇기. 칼만 보면 내공을 아시지 않나요? 칼. 우와. 이거보다 이따가 더 얇아요. 이게 두껍게 하신 거예요? 제거하려고.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우와, 종이에요, 종이. 이게 지금 밀키트 접시는 플라스틱이라 놓기가 좀 불편해요. 우와, 검은색이 그냥 미칩니다, 여러분. 저 이거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몸풀어야 되는 거 맞죠? 네, 몸풀어야 큰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령을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보시면 네. 왼손으로 양쪽 옆을 이렇게 눌러서 잡는 거예요. 여기 할 때는 수평으로 일정하게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아, 자, 가겠습니다. 탈락. 도마를 썰고 있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진짜. 이야, 완성됐습니다. 아까 물에 녹을 빼놨던 거를, 요건 찜용이죠, 이제. 네. 요 껍질은 겉껍질과 속껍질을 붙여가지고 네.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쫀득쫀득하고 그러니까 쫀득쫀득해 보이네요. 요거를 이제 우리 보통 보기 갈비살이라 그러는데 요건 좀 머리가 작으니까 붙여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럼 이게 찜용인데 여기서 찜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야. 오, 룩스. 각종 소스를 뿌리고 계신데 이건 비법이죠? 비법. 이거 비법이에요. 오, 이거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구리 꼬리를 넣고 계십니다. 와, 무슨 이거 닭 같다. 자, 이제 여기다가 야채 넣어주고 끓으면 이거 야채 비법이에요? 비법이죠. 오, 이거 보이면 안 돼요. 비법 아니에요. 너구리 앞발이 들어갔습니다. 콩나물이 몇 개 들어가는 것도 비법. 오야, 오. 여러분 모르는 척 해주세요. 정지에서 콩나물 수세지 마시고요. 어, 겉에 올라오는 거 다 역시 비법. 아유, 맞다. 아유, 비법이었다. 아유, 지금 안 돼. 비법 소스. 아, 이거 물을 다 한번 빼는구나. 와, 이거 비법 소스죠? 네, 그래서 이름 안 써놨잖아요. 아, 이름을 안 써놨어. 에야, 워기. 어우, 이게 진짜 비법 같아. 비법. 이야, 이거 너구리 피 맞죠? 맞아요. 우와. 어, 여러분 콩나물 소세지 맞죠? 마지막으로 껍질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을 때 나도 불러, 나도 먹게. 오우, 야.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와, 이거까지 챙겨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웨하스도 이거 챙겨가. 이것도 비법이에요. 이건 겉껍질, 속껍질. 우와, 가죽 봐봐. 오우, 야. 형님도 드세요. 너는 이런 거 싫어해요. 원래 어부분들이 고기 안 먹잖아요. 누님 한 장 드려. 누님 좋아하시죠? 마음만 없어서 먹어. 복집에서 얼마나 일하시고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22년 되는 것 같아요. 장인. 장인어른. 늘 보시했더니 장인어른이 튀어나와서 웃을 수밖에 없었어. 자, 이제 튀김물에다가 묻혀주고. 아, 이 손으로 좀 잡고 계신구나, 이렇게. 야, 장인어른. 와. 아니, 헌터뽕 보고 손님이 장인어른하고 들어오면 어떡해. 제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긴 됐는데. 따님이 몇 살이세요? 말하면 안 돼. 따님이 헌터팡 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분당. 오, 야. 멋있어요, 장현은. 눈이 이거 하나. 왜요? 아니야. 싸워요, 그러면. 싸워? 싸우면 안 되지. 눈이 이거 많이 드셔보셨죠? 처음이에요. 어? 처음 드셔보세요? 안 준다니까. 아니, 내가 처음 튀긴 거야, 지금. 아, 눈이 제대로 드시네. 튀김 소스. 튀김 소스. 이야, 또 우리 나눠 먹어야지. 어,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와, 뭐야 이거. 와, 죽인다. 우와, 미쳤어요. 찹쌀 튀김을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누님 이거 계속 껍질 나오면 가져가시겠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준비된 거 가져가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감복집 많이 찾아주세요. 대감복집의 강점이 뭔가요? 어? 강점이 뭐? 비법이라고 합니다. 대감복집 많이 찾아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계십니다. 처음으로 먹어보고 바로 라시미. 어, 이거 근데 어머니 밀키트 접시 아니에요? 저희 밀키트예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황복 밀키트 1kg예요. 회 한 접시 이런 거 나가고 뼈는 또 지리탕 드실 수 있게끔 콩나물이랑 여러 가지 들어가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가 막 400만 벌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팔려야 문제고,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는 업자들한테 넘기는데 어머님은 스스로 밀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신다고 해가지고. 지리탕도 또 따로 있어요. 따로 메뉴가.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먹는 거. 어, 알려주세요. 이거 하나 넣고, 파도 하나 네. 딱 넣고, 무순도 딱. 네. 손을 좀 사용해야 됩니다. 말아요. 오, 이렇게 하나씩 말아 먹은 거예요? 드세요. 아, 마음. 아이, 참. 어, 어머님 왜 무슨 네 개 넣고 저는 하나 선호한데요? 걸렸다. 자, 초바야르 먹어 먹어. 와, 너무너무 쫄깃해요. 제가 먹어본 회 중에 전 쫄복이 가장 쫄깃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 황복이 더 쫄깃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거? 형님은 25만원. 와, 맛있다. 와, 25만원 할만해요. 시즌도 딱 요맘되고. 참고로 여러분, 자연산이랑 양식이랑 자연산이 두 배 이상 크대요. 제가 이번에 한국인의 밥상 촬영했거든요. 최불암 선생님이 드시고 이렇게 하고. 어, 진짜요? 최불암 선생님은 살려라고 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맛있는 걸 드셔보셨을 뿐인데 소주 한잔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는 두껍게 썰어놓으신 거구나. 아, 뱃살이라고 살짝 보이시면.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추메! 야, 기가 막혀요. 그래요? 이거 냅두 이거 먹어야지. 오징어랑 고거랑 섞은 것 같아요. 주배! 먹엉먹엉 장인어른 버전이세요? 저희 장인어른 저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제 장인어른. 보여주세요. 자, 갑니다. 자.
마감마감 아니 입에서 먹어 먹어 꼭 한번 여유가 되신다면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막 무조건 드세요라고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금액대가 세니까. 또 제가 싸게 팔아버리면 황복 시장이 죽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두 개씩 드세요 그냥. 계속 두 개씩 먹고 있어요. 어쩐지 빨리 주지 않아요. 다음 튀김. 아까 살짝 먹었는데 지리더라고요 진짜로. 자 먹었습니다. 초밥 먹어 먹어. 와 여러분 진짜 생선 껍질 튀김이라고 절대 생각 못하세요. 진짜 폭슬폭슬하고 맛있어요. 찹쌀 같지 않아요? 응 찹쌀 꼬마로운 식감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리를 먹어봤을 때는 껍질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게 느껴졌는데 튀기니까 훨씬 적어요. 느껴지는데 좀 느껴져요? 이렇게 혓바닥을 천장으로 오케이 껍질을 느껴졌어. 자 진짜 궁금한 액기 있습니다. 자 찜. 이야 이거 근데 이 소스를 딱 봐야 되기 때문에 콩나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장인어른데 시어머니네. 자 여기 살 있습니다. 살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초마름. 맛있죠? 미쳤는데요 진짜? 녹아요 여러분? 녹고 쫄깃함이 같이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미쳤다. 밥 날라갈까 그죠? 너 바쁘셔가지고 밥까지 날라가게 너무 민폐. 꼬리 아니야 이거? 꼬리 같아요. 이거 드세요 둘째. 라온이 매동. 너 생선은 꼬리지 않습니까? 장어나 이런 게 꼬리가 힘이 센 게 꼬리로 물살을 가르기 때문에 꼬리의 힘이 단단해졌어. 그래서 한탕강 줄기가 세가지고 한탕강 장어가 비싸고 약간 그렇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와! 미쳤어요 꼬리. 주실래요 이거? 아니 많이 먹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맘때만 먹을 수 있는 황복을 잡아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사 먹기는 부담이 되는 돈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 덕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뭐 손가리 장어 이런 거 나온다면서요. 황복 끝나야 나와요. 라온이 동생 만드는 컨텐츠 한번. 자 그럼 어머니 밀키트도 많이 구매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대감복집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헌터! 아유! 고춧가루 몇 개 있는지 일시정지에서 보시면 안 돼요.